그럼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컴투스 홀딩스고요. 네, 매수가나 비중은요? 43,800원에 18%거든요. 아, 오늘 많이 밀렸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예.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예. 한 38,000원 목표가에서 9,000원대 네. 이 정도로 만들어볼까 생각하는데 전문가님이 생각은 어떤가 해서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아,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추가 매수를 좀 더 해가지고서 가격을 좀 다운시키려고 4만원 밑으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진환 전문가께 추가 매수는 가능한 건지 그리고 해도 되는 건지까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관련된 전략들 알아보겠습니다. 연결해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요걸 근데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매수하신 건가요? 그거 때문에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 12월 달에요. 네. 49,000원에 매수를 했었어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45,000원, 44,000원까지 만들었었는데. 네, 네. 엊그저께 39,350원에 한 많이 팔았어요. 한 5분의 3 정도 팔았어요. 아, 네네. 밑지고 좀 팔았는데. 예. 지금 그대로다가 그때를 아예 전부 매도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오늘도 한 32,000원대까지 밀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확 그만큼을 더 사가지고 한 38,000원대로 비중을 낮춰버리면은 괜찮은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네네. 그대로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예, 제가 그러니까 저희 그 가족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 형식적으로 말고 저 같으면 그냥 매도해 버립니다. 예, 아쉽지만 왜냐하면 비트코인 관련으로 이게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마 저희 코인 고래서가 이제 3위 코인 고래서일 겁니다. 코인원이 거기에 2대 주주예요. 그래서 38.42%의 어떤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으로 뭐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3월 초인가요? 3월 이때 한 3월 5일인 것 같은데 이때 뭐 강한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때가 아마 비트코인이 뭐 상당히 강세였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도 가고 그때 아마 22.96% 가서 44,450원에 예, 고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때 매도하셨으면 어땠을까 해요. 지금 비트코인도 조정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반감기가 4월 중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요즘에 둔화되면서 이제 관련주들도 미장에서 조금 하락을 하고 뭐 우리 기술 투자가 뭐 저희 그 대표주 아니겠습니까? 비트 가상화폐 관련주로. 근데 컴투스 홀딩스는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처집니다. 예, 뭐 3, 4등주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갤럭시아 쪽이 좀 많이 좀 강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트코인까지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 꺾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는 뭐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 어떤 신장 모멘텀도 지금 당분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조금 저는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저희 지금 프로그램 보셨지 않습니까? 반도체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수급이 쏠리면서 중소형주나 뭐 이 가상화폐 쪽은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일 지금 비트코인이 만약에 좀 빠지면 요 컴투스 홀딩스도 지금 조금 더 빠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저점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32,320원 정도 대략적으로 제가 걸었는데 거기를 좀 터치하는 모습인데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예상이 좀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시초에 내일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반감기가 거의 임박을 했기 때문에 재료적으로 조금 이제 소멸입니다. 비트코인이 상당히 강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꺾이면은 조금 더 이제 가상화폐는 좀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도 갑자기 어떤 반등 나오기엔 좀 힘들어 보여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좀 대장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승폭이 좀 갭 상승이 좀 많이 크거든요. 근데 컴투스 홀딩스는 조금 많이 좀 처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이 좀 많이 높으세요. 그래서 지금 장 상황도 오히려 그냥 현금 보유나 아니면은 반도체 쪽을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매도하시고 나중에 오히려 차라리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그런 종목을 대장주니까 비트코인 보신다면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타깝지만 시초가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좀 해결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 예. 네,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매도하시고 차라리 나중에 저점에서 만약에 보신다면 더 사시는 거 어떨까 해요? 한 3만 원 정도 이하에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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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컴투스 홀딩스 상승의 재료가 지금은 하락의 재료가 됐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